네, 안녕하세요.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종목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통일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북의 어떤 정책 전환, 노선 변화를 두고 북이 통일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 정책을 아예 폐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이 진짜로 통일에 대해서 이제 지우고 그냥 따로 살자고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통일 정책만 폐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평일 정책, 그러면 평화 통일 정책이었습니다. 네, 연방제 보통. 보통 연방제라고 표현되는 북이 주장했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관련된 그런 당대회 결정사항, 네. 바로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왔던 건데요. 그 정책을 이번에 중단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중단이에요? 아예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없애냐 아니냐는 네. 어떻게 보면 남쪽에서 어떤 정권이 수립돼서 남쪽에서 통일 정책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아, 겁니다.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거의 뭐 이상, 현재 불가능하니까 남쪽의 정권들이 민주당이든 뭐 국힘이든 네. 통일 정책을 지금 이런 그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적인 방식 통일하는 게 아니라 체제 통일. 체제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런 것만 지금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쪽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북의 평화 통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북에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그렇죠. 일종의 폐기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중단했다는 표현을 굳이 쓰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남쪽에서 바뀌면 되는 거니까. 아, 근데 그럴 수도 어쨌든,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서 북의 통일이라는 표현을 아예 앞서겠다. 이렇게 안 해가지고. 쓴다 그러죠. 안 쓴다는 거죠. 아예 통일한 말 자체를 안 쓴. 북이 통일하면 평화 통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남쪽에서 연방제를 갖다가 무슨 적화 통일이니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북이 뭐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은 어떤 일국가에서 이체제를 쓰는 거잖아요.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하면서 남북이 대등하게 동등한 수로 또 의장도 서로 교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그 연방정부를 구성하자라는 아니 연방제라서 사실 평화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방안 자체를 이제 현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 병합정책으로 이번에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국가병합정책. 그럼 통일을 포기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북은 이미 옛날부터 2017년부터죠. 제가 아는 한 2017년부터인데요. 2017년 11월에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 성공하면서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습니다. 핵무력 완성 선언할 때 나온 정부 성명에 영토 안정이라는 표현이 아, 그 나오죠. 페이지 처음 등장했죠. 2017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영토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영토 안정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의 주권 밑에 갈라진 전 영토를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영토 완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무력을 전제로 한 거죠? 그럼 무력도 포함되겠죠. 그럼 무력만은 아니겠지만 근데 무력도 어쨌든 포함된다. 평화적 방식이라도 이건 흡수통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흡수통일이라기보다는 흡수통일이라는 건 이제 체제적으로 완전히 통일하는 건데요. 네. 사실 남쪽이 지금같이 자본주의 체제이고 북이 또 오래된 사회주의 체제 이런 쪽에서 흡수통일해서 체제를 통일시킨다는 개념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방식들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주권 밑에 통일시키겠다. 그러니까 주권을 하나로 한다는 거예요. 연방제도 하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주권의 방식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좀더 진행을 그러니까 해봐야 될 영토 상황이죠. 안정과 연방제는 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행을 시켜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는 어쨌든 이렇게 쭉 갔던 거죠. 그래서 영토 안정이라는 표현도 있고 연방제도 계속 유지해왔었죠. 그럼 이때만 해도 설사 군사력으로 남쪽을 쳐서 그렇죠. 미국을 쫓아내더라도 그렇죠.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그렇죠.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연방제가 이번에서야 사실상 통일이라는 것이 이번에서 이제 폐기. 지난 그저 구체전환회의 때 그때서야 나온 거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8차 당대회 때도 연방제 평화 통일 방식을 당대회의 공식 방침으로 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2021년, 22년, 2023년을 경과하면서 문자 그대로 총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80년 총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북쪽 주민들한테 큰 충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남쪽, 남쪽이죠. 북쪽 주민들한테는 오랜 기간, 남쪽을 동포의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통일을 강조하고 평화 통일을 강조하고 그래서 네. 남쪽에 대해서 잘해주라, 포용력 있게 해주라,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남쪽 주민들이 북에 가면은 환대를 엄청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열렬하게 환대받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뭐, 아예 딱 자르면서, 아니 다 없애라 이래버리니까, 삼천리금 중앙사냥 편도 없애라, 네. 3대 원장 기념사도 없애라 이러니까, 북 주민들한테도 오히려 충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영토 안정의 의미를 넘어서서, 네. 지금 국가 병합 정책으로 왔다는 얘기는, 그렇죠. 힘에 의해서. 네, 올해 시정연설에 나온, 점령, 평정, 네. 수복, 네. 편입 네. 이 네 가지 단어를 그렇죠. 직접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그거는 어떻게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게 네. 점령과 평정 정책은요. 네. 남쪽의 점령, 평정 정책에 대응한 적대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제1의 남쪽이 주적을 누구라 해요? 북이라고 하죠. 그렇죠. 남쪽이 참수작전은 이북 평정작전입니다. 네. 네. 이북 평정작전. 그러니까 이북 점령 작전이죠. 네, 북을 점령 북을 점령하겠다라는 네. 북 점령 작전이고 그 점령 작전에 대응을 해서 북도 남쪽에 대해서 점령을 하겠다. 점령을 하겠다. 점령 평정을 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남쪽이 미수복 지역으로 헌법에다가 네. 북을 미수복 지역으로 했죠. 그래서 네. 정부를 참칭하는 네. 반국가 단체. 반국가 단체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네. 북을 규정하고 있어. 그것이 이제 국가방법의 근거인데요. 네. 어쨌든 북을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해 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남쪽은 이번에 미수복. 이번에 이제 수복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남쪽을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헌법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니까 남쪽은 북을 먹겠다는 걸 헌법에 박아놓고 있는 것이고 네, 네. 북은 여태까지 그러진 않았지만 네. 적대 국가가 됐으니까 네. 이제 교전 중에 그렇죠. 받겠다 헌법에 그렇죠. 우리도 네, 네. 먹겠다. 그래서 대남 점령, 대남 적대 정책을 확고하게 했다. 네. 그다음에 NLL을 이제 사실 남쪽이 거의 국경선인 것처럼 네.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북도 아예 남쪽 해상 국경선을 해상뿐만이 아니고 영토 영공을 네. 몽땅 다 국경선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리겠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제는 뭐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국경선이 돼버리게 되면 네. 이게 이제 국경선을 침범하게 되면 전쟁 행위가 되는 거죠. 네. 예, 이건 완전히 뭐 실질적인 심각한 네. 국가의 침략 행위가 되는 거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민족 간의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그렇죠. 해놨기 네. 때문에 네. 통일지향의 특수관계 네. 북쪽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영해선을 선포했지만 네. 우리 어선이나 네. 군함들이 들어가도 네. 그냥 아유 나가 좀 네. 하면서 말로 그냥 보내고 네. 좀 항의하는 뭐, 특히 어선들은 내버려 뒀죠 예, 예. 왜냐하면 어로 활동하는 거 같은 민족끼리인데 네. 막 굳이 네. 뭐 이런 게 있었다면 네.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적대국가 관계니까 네. 들어온 바로 전쟁 도발로 완주하겠다 네. 이런 네. 얘기고 B라도 뭐 옛날에는 기관총 쏴서 뭐 네. 그냥 항의하는 차원이었다면 네. 이제는 그것도 전쟁 도발로 간주하는 예, 국경 침범 행위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겠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미의 대북 적대 정책 네. 그러니까 선제 타격 그다음에 참수 참수 그다음 수복 네.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한미의 대북 적대 정책에 똑같이 대응을 해서 네. 북도 남쪽에 대해서 점령 평정, 수복 평정 수복 이렇게 하겠다라는 네. 이런 대남 적대 정책을 확고하게 한 겁니다. 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부 전쟁 위기가 안 높아질래 안 높아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족 관계니까 어지간하면 참고 네. 웬만하면 어떻게든 대화를 해라려고 네, 네, 하고 네. 이런 게 있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적대적인 국가 관계고 네. 교전 중인 국가 관계니까 네. 얄짤 없다. 네. 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번에 지금 며칠 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2월 8일인가요? 네. 그 건군절 연설에서 어쨌든 영토 해상, 서해 해상의 국경선의 기준치를 네. 연평도 북쪽, 백령도 북쪽, 과거 북에서 주장했던 일종의 경비 개선이 있습니다. 네. 경비 개선. 2007년도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해서 국경선을 좀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위쪽으로 지금 NLL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NLL과 그 경비 개선 사이의 폭이 네. 제법 있습니다. 네. 네. 아주 크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 일대에 지금 4월부터 연평도와 백년도 요 일대에서 조기잡이와 꽃게잡이가 시작이 돼요. 네. 10월까지 이어지는데 여하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선들이 무시로 이쪽으로 들락날락을 했던 과정들인데 이게 이제 문제될 수 있죠. 그래서 남쪽의 국방부도
어쨌든 이거는 NL을 사수하겠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네, 얘기했기 때문에 네. 3, 4월 달 되면서부터는 네.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는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하면 이제는 국경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경선 분쟁. 예, 예. 예. 이게 뭐 이게 실제로 어쨌든 예. 서로 간에 있어서 영토 안정이라는 의미가 어쨌든 과거에는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쨌든 무력의 무력. 방식이 예. 결합된 이런 양태로 해서 예.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아니, 통화적 통일이 가장 가능한 방식은 네. 남쪽에 자주정권이 세워지는. 아, 물론 이제 그런 네, 남쪽에 자주정권만 세워주면 통일정책을 바꿔서, 네. 통일정책 바꿔서 실제로 북과 평화통일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할 수 있겠죠. 당장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고 그렇죠. 무력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렇죠. 남쪽에 자주정권이 쓰기에는 네. 요원하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죠.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력을 사용한 통일정책으로 이번에 전환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북이 연방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을 중재하면서 3자 연대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예, 예, 예. 남북 해외. 그렇죠. 이게 다 해체됐거든요. 예. 그럼 이제 국내 통일운동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어쨌든 원래 연방제라는 것이 남북 해외의 주민들이 네. 이 모여서 그래서 연방상설위원회라는 정부기구를 구성하고 그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이런 형태를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3자연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3자연대가 사실상 이제 연방제가 중단이 네. 되고 폐기되고 사실상 네. 이러면서 이제 3자연대가 계속 존립할 근거가 약해진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북측 본부부터 해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남측 본부나 해외측 남측위원회나 해외측위원회들도 네. 어쨌든 뭐 계속 하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된 거죠. 네. 결국은 지금 남쪽이나 저 해외 쪽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본질적으로 통일을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 네. 통일을 방해하는 게 결국은 한미의 대북 적대정책. 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이런 통일을 원활한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쪽의 정권이 실질적으로 그런 그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사대주의 정권, 예속 정권인 경우가 많아서 네. 실질적인 통일을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태까지 지금 남측의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게 노태우 때 만들어진 건데 네. 그게 아직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남북연합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힘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남측의 정권이 실제로 통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방안이 없다라는 거고 네. 따라서 남측의 정권을 새로이 민족 자주정권으로 자주정권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과정들이 지금 우리 세계사적인 흐름들과도 맞아서 세계적으로도 자주권을 수호하고 또 자주권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현실의 과정인 것처럼 한국에도 그런 자주정부를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통일운동을 해나가지 않을까. 통일을 하려면 뭐 계속 남북 대화하자 이런 얘기는 이건 다 지난 얘기고 네. 이제 해봐자 소용도 없고 네. 남쪽에 자주정부를 세우는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자주정부라고 한다면 기준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거. 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을 적대시하는 네. 헌법 개정. 네. 그다음 국가보안법 폐지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네. 정권이 들어서는 그렇죠.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낮은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정도만 돼도 뭐 엄청난 진전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민주당이 할까요? 그게 못하니까 지금까지 이런 거예요. 세 번이나 정권을 잡았는데 못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북에서 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민주정부가 들어서든 네. 뭐 이제 군사 보수정부가 들어서든 똑같다. 네, 그럼요. 바뀐 게 없다. 네. 따라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네. 통일 정책을 받고 있다고 네. 얘기했는데. 네. 그럼 민주당은 당연히 한미동맹을 파기하거나 네.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이 아닙니다. 네. 그런 거를 회피해왔죠. 그렇죠. 아예 친미 정당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문제에 있어서. 기득권화 됐고 또 상당 부분이. 따라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만약에 윤석열이 물러나고 그랬다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똑같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강력한 국민적 요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민주당 그래도 국민적 요구를 조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도 좀 있으니까. 네. 어쨌든 국민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현재의 통일 정치가 바꾸고, 네.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도 이제 평등하게 요색, 예속적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로 바꿔나가는 네, 네.
이러한 노력들이 동반이 돼야지 네. 그나마 대화가 남북 간의 대화가 열릴 수 있지. 네. 그렇지 않고 계속 옛날 문재인 때 하던 식으로 하면 계속 적대적인 관계가 더욱더 네.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언젠간 터질 거고요. 그럼요. 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자주정권인데 형식적으로 보면 연립정권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뭐 예민한 문제인데요. 네. 네. 그게 뭐 그것은 저도 아직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립정권이 가능할런지.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남쪽의 진보 세력이 독자적으로 자주정부를 세우는 것은 한 어렵죠. 50년 걸릴 것 같단 말이죠.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년? 아, 너무 길게 잡아. 너무 길어요? 그럼 아, 49년. 자, 1년 빼줄게요. 아, 자, 근데 어쨌든 네. 요원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고 민주당이 잡는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될 건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연립정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쇠퇴해서 미국이 물러가는 상황이 온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저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네. 미국이 미군을 뺀다든가 네. 이러면 민주당도 멘붕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멘붕 오죠. 그럼 한미동맹 자연파기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북에 대한 적대정책 다 처리하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45년 네. 생각해보면 좀 이 그 반면교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45년 8월 15일에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게 갑자기 온 거예요. 그렇죠. 해방이 갑자기 온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어. 네. 심지어 그 문학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당일날 8월 15일 당일날 아침에 해방하는 당일 아침에 네. 송덕부 찾아가서 친일파 문학인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아.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네. 일반인들이 더 우측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해방이 왔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일본이 물러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네. 그해 11월 달에 그 요즘 말로 하기에는 그 전평 네. 무동조합 네. 무동조합이 33만 명?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57만 명까지 들어가고, 네, 네. 당시 남북 2천만입니다. 네. 그리고 전농, 전국 네. 농민조합, 이 농민조합 총연맹도 330만 명이나 결집을 네,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대중들의 의식이 엄청 바뀌고, 정치식도 그렇죠.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않습니까? 예, 미국이 물러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이거는 기왕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 어마어마 우리나라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바뀐다는 거라서 네. 엄청난 한국 사회의 정말 일대 예. 전쟁 이후 최대의 변화가 네. 오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정당의 네, 네. 또 정책이라든지 입장이라는 것도 어떻게든 엄청나게 빠르게 변할 네. 수 있다. 갑자기 자주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보 세력은 큰 폭으로 예. 확장되고 예. 또 성장하고 네, 대중의식이 변화하고 예. 민주당 쪽도 이거 좀 우리 잘못 살아왔네 예. 이런 생각을 좀 바꾸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세력들이 연합해서 예. 연립하고 예. 그게 자주적 성격을 띈다면 예. 한반도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데. 어떤 상황들이 예. 제발 펼쳐지길 바라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미국이 어쨌든 예. 이제 이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패배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 한국에서도 이제 싸워봐야 예. 피나 본다 예. 이러면서 물러날 태세를 갖추는 게 예. 현실적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고 또 한국 사회를 새롭게 네. 바꿔나갈 수 있는 네. 아주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이든이 이게 치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이든 갖고는 안 돼요. 이런 네. 얘기를 해도 네. 바이든이 뭐라고 낮에 했던 건 밤에 되니 까먹는다. 어제 했던 얘기도 오늘 까먹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미국의 특검회가 공식적으로 보고서에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침에 주한미군 철수해 그랬다가 밤에 와서 또 딴 얘기 왜 철수해 그렇지. 뭐 이런 얘기 이 할아버지 이렇게 나올 그건 할아버지가 참 걱정이에요. 아, 참 큰일이네요. 네, 걱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북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민족 개념을 이제 버린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이 규정한 것은 동족의식이 거세된 동족의식에 대해서 북을 칠국리만 하는 네. 이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민족 전체 우리 남쪽 주민들 전체를 네.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아니다 네. 이건 아니고 그런 적은 없다 그렇죠 이제 오히려 그래서 요즘 특히나 남쪽은 근데 민족이라는 말을 되게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전체주의다 서양물 먹은 그러니까 특히 서양물 먹은 특히 유럽물 먹은 친구들이 하도 네. 민족을 무슨 전체주의 도구니 뭐니 하고 네. 실제로 유럽에서도 그 민족이라는 말을 악용을 해가지고 히틀러가 낮쪽 히틀러 애들이 그런 걸 네. 이용을 해서 인종주의를 갖다가 퍼뜨렸는데요 네. 민족 개념은 인종주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네. 특히 우리 역사 속에서 민족은 아주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 피속의 흐름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대다수는 남북 통일을 열망하고 또 민족의 자주를 열망하고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 보면 네. 외세의 침략에 대응해서 어떻게 자주 국가가 되어야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보십시오. 아 영화 잘 만들었어요. 완결됐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안 봅니다. 아 완결돼요. 아무튼 중간에 고려 거란 전쟁 꼭 보십시오. 아 정말 그 자주라는 개념이 뭔지를 그렇죠. 보고 싶은데 완결되면 자주라는 게 진짜 뭔지를 아주 역사 속에서 실감나게 잘 그려냈더라고요. 제가 뭐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그 영화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민족의 의식들을 민족 자주의 개념들을 잘 세우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정부, 또 사회 분위기, 네.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네. 한반도를 평화롭게 네.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민족 개념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전쟁이 아닌 좋은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네. 그 평화적 방식으로. 네, 그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거죠. 네, 평화협정이 그렇겠죠. 미국이 빠져나가면 그렇죠. 되니까. 미군이 빠져나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네. 미군이 빠져나가는 네. 겁니다. 근데 우리가 2번이라고 생각하고 네. 1번 전쟁 안 한다 무조건 이런 생각하고선 방향을 잡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는 당연히 전쟁의 위기가 높아졌으니까 네. 전 국민적으로 전쟁 반대를 요구를 해야 되고 네. 한미에 의한 전쟁 조성 반대를 네. 얘기해야 되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적으로 그런 요구가 강력하게 들어가야지 사실 정부에서 전쟁 불감증을 조성한 이유도 네. 전쟁 위기가 올라가면 당연히 국민적으로 전쟁을 반대하죠. 네. 그러면 한미가 전쟁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약해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전쟁 불감증을 잠깐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국지전 정도만 가능하다. 네. 뭐 국지전 북이 미국을 무서워서 전면전은 기피한다. 네. 그런데 국지전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론 호도하고 있다. 아무튼 이 국지전 정도 가능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전쟁이 났다면 전면전이고 네.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핵전쟁, 전술 핵전쟁을 공식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네, 초기부터 전술을 네, 쓰겠다고 네. 여러 차례 공언을 했죠. 이미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핵전쟁, 인류 최초 핵전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네. 가능한 한 평화적 방식에 의해서 힘의 억제가 돼서 그런 전쟁의 억제가 돼서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 안에서 미국이 조속하게 물러나는 것이 현실을 평화롭게 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전쟁이 안 터지는 쪽으로 최대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예, 전쟁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예. 그죠? 전쟁 위기 조성 반대 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 반대 계속 외친다고 전쟁이 안 터질 건 아니고요. 예. 아주 시급하고 급한 문제를 하나 꼽으라면 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뭘 꼽으시겠습니까? 아니 어쨌든 뭐 가장 호전적인 윤석열 네. 정권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네, 네. 일단 물러나는 길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부에서도 사실상 뭐 제 역할을 지금 거의 못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요? 어쨌든 윤석열이. 윤석열이. 이미 뭐 힘이 많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 어쨌든 뭐, 그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퇴진시키는 것이 또 한쪽, 또 한 축으로는 중요한 어떤 전쟁을 막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바이든을 직접 뭐 물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바이든 뭐 안 물어내도 지금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네, 상태가. 바이든은 뭐 어쨌든 지들이 네. 미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국내에서는 어쨌든 윤석열을 한쪽에서는 몰아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 반대와 평화협정 체결, 또 대북 적대 폐기 네. 이런 것들을 요구해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미국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아는 과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윤석열이 예, 총선 때 참패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네, 지금. 네. 그랬을 때 과연 총선을 그냥 순순히 치를까 아니면 그 전에 사고치지 않을까. 윤석열이가 한국에 어쨌든 작전권은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미국 애들이 뭔가 그 동의를 하거나 네. 또는 미국 애들이 뭔가 지시를 하거나 이래야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 미국 애들 내부에서도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승만이가 한국 전쟁 직후에 미국의 허가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공포로 석방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휴전협정에 난관을 조성했거든요. 네. 미국이 엄청 안했다라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네. 그래서 이승만 쫓아내려고 했었죠. 네. 근데 그 당시하고는 다르다. 글쎄요. 그거는 뭐 이제 문제는 그 현재의 미국의 영향 밑에 있는
그런 그 정권이 어느 정도의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네, 네. 미국 뜻을 거스르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뭐 또 그 신원식이 약간 맛이 갔는데 네. 국방장관이 걔가 또 거기 국경선 그치. 이제 국경선이죠. 수전선 근처 가서 술탄 하나 던지고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이번에 설에 가가지고 저쪽에 네. 어디 해병대인가 네. 가가지고 선조치 후보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조치 끝. 먼저 대응하고 나서 네. 나중에 보고 하라는 얘기니까 네. 사실은 뭐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모르죠. 아주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총선 전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총선에서 이기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4월달에 지금 그 항공모함이 다섯 척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항공모함이 네 척 오면 전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모함 역대 처음으로 항공모함 다섯 척이 이 한반도 인근에 직결한다는 건데 네. 중국도 견제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모 전단입니다. 한모 전단.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되니까 4월달, 5월달에 거쳐서 그때가 다 총선 시기이고 뭐 이게 아주 복잡하게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반기에서는 3, 4월달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그 심리로 봤을 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무력감을 느껴야만 이 사고를 안 치려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에, 네. 그렇지 않으면 사고 칩니다. 무조건 아. 얘는. 그러니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사고를 치려면 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 범국민적인 윤석열 전선이 만들어지고 네. 강력한 반윤투쟁이 벌어져서 네. 윤석열이 사고를 쳐봐야 소용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무기력해져야 됩니다. 네. 무력감이 빠져야 됩니다. 네. 그 상황을 조성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아, 도발할 수 있다. 아. 아주 위험한 인간이다. 그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 처음부터 집권 당선인 때부터 아주 뭐 아주 그냥 계속 처음부터 대북 적대 정책을 노골적으로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그런 걸 우리가 자꾸만 긴장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네. 전쟁 아니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총선 전이라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그럼요. 얘기고요. 어, 그럼요. 밑에 또 신원식이라는 진짜 네. 더 골 때린 인간이 하나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압도적인 반윤 투쟁을 전개해야 될 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